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성경을 비추는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전구는 아무 말 없이 말씀을 비추고 내 손을 비추며 내 손가락의 작은 주름까지 거리낌 없이 비춰주었습니다.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이것까지 다 비춰줘요. 성령의 조명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 말 없이 비추십니다. 내 모습이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삶을 비추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묵상하면서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추시는 성령.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은 밤의 표정을 그리고 숲속의 생명을 노래하는 새가 힘찬 날개짓으로 아침을 그리듯이 태초를 밝히던 성령,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의 나날들을 비추시고 건널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바다를 부드러운 풀밭같이 걷게 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소망 위에 비추시사 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거두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은혜의 조각들이 주의 선하신 팔이 나를 돌보심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이 드러남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조명이 당신을 비출 때 의심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올 테니까요. 오늘 그 빛 아래로 가세요. 위를 바라보고 임재를 느끼고 영혼의 편안 속에 거하세요. 당신의 전 존재가 영광으로 빛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생수를 영혼의 뿌리로 잘 빨아들여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TV를 보니 요리 연구가요,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한 횟집을 찾아간 모습을 봤습니다. 횟집은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는데 늙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백종원 씨는 식당의 내부와 주방 그리고 식재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방금 조리한 요리를 딱 맛보았어요. 식당 주인과 마주 앉아서 이 횟집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음식 맛은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깔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리모델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임마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목수셨던 예수님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의자나 식탁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다시 한번 아멘합시다. 꼭 만납시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며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며 새로워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 리모델링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 요시야 왕이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범죄에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자기 자신의 편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막 이끌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달아 돌이키라고. 그래서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과 장로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서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겠다고 결단하게 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한 이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왜 왕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한 것일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질되고 썩어버릴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 성전과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벌써 금년도 반년 후뚝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륵 날아가는 새 잡을 수 없어요. 서산에 지는 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결단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부모에게 자라나 나무가 흔들려서 부모는 떠나간대. 이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이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돼요. 눈 닦아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믿을 만해. 못 믿어.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에 다 모였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전 문에 딱 서라고 하시고 성전 문에 딱 서라고 하시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실까요? 왜? 성전을 떠나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두 혓바닥 가지고 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하며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삶으로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나 누가 떠나가느냐 이거 중요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 2000년 전 성전에 들어가시사 거룩의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못된 마음, 변질된 믿음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하니까 아버지께 참 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시 한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오늘 그 영이 임재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성전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의 스스로의 성전을 돌아봅시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헌금 11조 잘 드리는 것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15살 때 깜짝 놀랍니다. 어머,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왔어? 지옥에 가니 그렇게 자르던 사람이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욕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불신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 옆 사람한테 우리 불신의 뿌리를 제거합시다.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요시야 왕은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을 딱 무너뜨리려는 영적 개혁이 시작됐어요. 영적 개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사람들의 묘지에 다 뿌려버리고 사람을 불에 들어가게 해서 제물로 드리던 몰렉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그 아내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 다시 말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조금씩 자리 잡았던 우상의 뿌리를 그 근원부터 뽑아내고 이와는 나의 목전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혁.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숨어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을 그 근원으로부터 뽑아냅시다. 자, 신약적 용어로 우리 영토라고 합니다. 영토, 이게 영토 안에 지금 나도 모르게 한 곁에 사각지에 뭔가의 불신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면 그 불신의 뿌리가 있다면 오늘 뽑아버립시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 이 영토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부터 뽑아냅시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불신과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믿어주고 또 세워주고 또 역사하는데도 이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그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손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양들이요. 내가 세운 안수집사요. 내가 세운 권사들이라고요. 자존심 있지. 나는 끝까지 그 사람들 뭐라 하고 싶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토에 숨겨있는 불신의 쓴뿌리를 뽑아냅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질 저다. 여러분, 목사님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 전담당 목사의 선포하는 걸 믿지 말래. 불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와장창 중창 무너질 저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입니다. 뭐예요? 사람.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우상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즉 성도된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도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교회를 비춰봅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보다는 모세를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재물입니다. 뭐요? 재물.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재물은 우리를 섬기고 돕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어요. 돈은 헬라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재물을 표현하실 때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십일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놓아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 드린다 해놓고 자그마치 떼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물질에 매지 않고 성령의 끈에 매였기에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물질을 섬기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아멘.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 손에 은혜로 갚아주시되 결코 모자라지 않을 영원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삶의 우상을 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육 간에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삶의 근원입니다. 아멘. 삶의 근원이에요. 더 이상 인상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세상 썩어질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인만을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삼일 곁에 거주했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손에 들린 물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물병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물가에 거하며 그 물가에서 생명과 변안을 마시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